대표님 촬영하셔야죠. 촬영 안 해. 오늘 너무 날씨가 좋아서 쉴 거야. 사랑 투 윤두현 밴드 딱 틀어볼까? 와우. 이야. 안 되는 게 없네. 아니야, 저작권 걸려. 안 돼. 원하는 노래 다 있네. 여기에 비와 당신, 미운 사랑. 자, 안녕하세요. 영상 촬영합니다. 오늘은 글루벤 하이리무진 황제차박 4인승 영상 담을 건데요. 계속 해주실 거죠? 아시죠? I could stay like this forever following you. Just don't get too far and I'll be right.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게 날씨 100점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런 날에는 정말 일하기 싫죠. 일하기 싫으면은 바로 이렇게 글루벤 하이리무진 타고 날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요. 자,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된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 차량 출고가 되는데요. 각각의 사연들이 많죠. 그리고 요즘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또는 카니발 계약 시에 무려 10개월 이상 소요가 되는데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선주문 잔여 차량들이 있으니 주문하시면은 뭐 2개월, 3개월 혹은 현재 잔여 차량도 한번 제가 댓글에 올립니다만 오늘까지 원하시면은 바로 계약도 줄 수 있는 차도 있다라는 거 소식 전하면서 본 차량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죠. 자, 1년 쪽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신PD님 잘 비치고 있습니다. 카메라 1년 쪽 보시는 것처럼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스타뱅크가 없으니까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모델이고요. 이렇게 실내 쪽은 오래간만에 코튼 베이지 컬러를 출고합니다. 자, 코튼 베이지 컬러도 나름 예쁘죠. 새들 브라운 컬러가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취향 존중 원하시는 컬러 다 가질 수 있고요. 본 차량은 보시는 것처럼 코튼 베이지 컬러 순정 컬러와 동일한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장착을 했습니다. 자,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장착하는 이유가 있죠. 이렇게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이고 이렇게 목 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전 시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피로감이 훨씬 덜할 수가 있고 저 바닥 쪽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자, 미라클 더싱 블루투스 마이크가 있는데 현재 보조 모니터 12.5인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리는 저작권 관계상 제가 틀지 않고요. 이렇게 조조석에 앉아서도 이 블루투스 마이크만 있고 그리고 전체 스피커로 노래방 소리 들으면서 장거리 운전 시 한 곡 딱 뽑을 수도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1열 쪽은 특별한 거 없죠. 이렇게 디럭스 리무진 시트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라인 매트 당연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바로 1열이 아니고 2열이죠. 2열 쪽 한번 넘어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열 쪽 우리 신PD님이 카메라 워낙 잘 비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매일 뭐 전동 침대 시트 뭐 설명하고 그런 거 지겹지 않습니까? 물론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다른 영상 참조하시면 침대 시트 만드는 거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자, 측면 쪽에는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햇빛이 상당히 강합니다. 오늘 봄 햇살, 여름 햇살 완벽한 차단을 위해서는 이렇게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열기, 한기 그리고 프라이버시 효과 모두 늘리시고 하대는 블랙, 원단은 베이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뭐 상부 쪽도 한번 설명을 하죠. 매일 설명하지만 이렇게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그리고 이렇게 샤무드 재질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샤무드 재질. 그리고 이렇게 멋보다는 가장 실용적인 것이 있죠. 바로 4개의 페리세이드 송풍구인데 확산형 지난번 영상 설명 드렸습니다. 이렇게 닫고 닫아주고 그 다음에 돌리면은 바람이 확산이 되고 만약에 이렇게 내리면은 머리로 직통이 떨어지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막아놓고 확산형으로 사용하면 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에어덕트 구조가 4개의 펠리스의 송풍을 통해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 여름에는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비치시죠. 자, 아래쪽은 현재 전동 침대 시트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1850 사이즈. 자, 이 상태에서 옆에 있는 팔걸이만 딱 뛰어다가 벽에 쪽에 놓고 누우면 편타.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은. 해야죠, 유튜브는. 그죠? 자, 이렇게 편안한 전동 침대 시트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업체들에서도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 제발, 견고하게 사용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램. 또 하나는 아트원의 특허,
즉 직선 방향을 이루는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특허도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본 차량은 사실은 은퇴자분들, 물론 평소에는 4명이 승차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4명 승차하는 경우 많지 않죠. 두 분이 아주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여행지 어디든지 본 차량은 스텔스 차박을 할 수가 있는 모드죠. 그리고 앞쪽에 짐 이렇게 하나 보여드리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리어 테이블 콘솔 아트원에서 개발했는데 사실은 현실과 좀 거리가 멀어서 현재 보류 중입니다. 사이즈도 줄여야 되고 금액도 낮춰야 되고 해서 이런 캠핑 박스 하나만 있으면은 사실은 끝장납니다. 물론 이건 손님 것이 아니고 제 것인데요. 이렇게 살림살이 다 있죠. 그리고 와플 기계도 있죠. 와플 기계에 소고기 딱 올려놓고 구워 먹으면은 환상이 아니고 차 안에서 구워 먹으면은 냄새가 배입니다. 그래서 차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권하지 않고, 요즘에 한참 이제 유행을 할 겁니다. 사이드 어닝이 있습니다. 하이루프 일체형 사이드 어닝 얼마 전에 발표했는데 인기 짱입니다. 즉 사이드 어닝 조수석 쪽에 달죠. 어닝을 펼치고 문을 딱 열고 그리고 이 함을 가지고 나가서 사이드 어닝 밑에 딱 놓고 소고기를 구우면 될 것 같습니다. 실내에서는 절대 고기 굽지 마십시오. 그리고 왼쪽에 전자레인지도 물론 가지고 다닐 수가 있는데, 전자레인지에 계란찜 정도는 뭐 요리, 간단한 요리 같은 거는 실내에서도 한 겨울에는 해 먹을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좋은 봄날엔 실내에서 음식하는 거 아닙니다. 사이드 어닝 또 바깥쪽에서 하는 게 맞다. 괜히 해상상 없는 소리 자꾸 했는데, 자 바닥 쪽 보이시죠? 바닥 쪽은 이렇게 넓은 레그룸. 와우. 그냥 마루 바닥이죠. 요트 바닥. 실제 요트에 사용되고요. 청결 유지, 그리고 한 번에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 보정한다고 했습니다. 요트 바닥은 이미 뭐, 4세대 카니발의 뭐, 거의 끝장 나는 용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죠. 자, 오늘은 이렇게 펼쳐놓고, 제가 이렇게, 여기도 앉아도 되잖아. 이렇게 앉아도 되고, 뭐, 뒤보기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뭐, 이렇게 앞으로 누워서 뒤보기도 할 수 있죠. 한번 실험을 해줘, 뭐. 앞으로 누워서 이렇게, 바닷가를 감상할 수도 있고, 물론 옆에 다른 분이 있으면은 더 좋겠죠. 라는 상상. 아, 꿈이, 그러니까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주저리 했고요. 자, 후속 쪽에서 잠깐 비추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후속에서 비춥니다. 뭐가? 카메라가 전 그대로 있고요. 자, 앞쪽에 29인치 모니터 현재 노래방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볼륨을 키면은 쭉 나오겠죠. 희미한 두 눈으로 날 반기며 널 말했지. 그리고 세월이 가면 계속 노래방은 이렇게 옆에서 뜨고 있습니다. 정말 유튜브 하나면은 요즘에 심심치가 않죠. 일단 모니터는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줄이고요. 본 차량은 전기장치 했는가요? 안 했죠, 아마? 안 했어요. 네, 전기장치 않은 트렁크 모습도 한번 보여드려야죠. 이렇게 보면은. 자, 우리 심피디님께서, 아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올리면 안 됩니다. 방석, 이 등판하고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올렸다가는 여기가 일명 짜분한다 그러죠. 그래서 방석 부분을 앞으로 이렇게, 오, 기분이 묘한데, 오, 힘이 좋으니까 사람이 탄 상태 이렇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등판 버튼을 이렇게 올려주면은 부드럽게 승차 모드로 되는데, 뭐 다 올려봤자 많이 보신 거고, 단 후속 쪽에 한번 트렁크 쪽 직접 열어서 한번 비춰주시죠. 네, 트렁크 쪽에 보시는 것처럼은 기아에서 아마 지급하는 매트하고 이렇게 지급 박스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전기 장치를 안 해도 아트원에서는 환영합니다. 왜냐? 겨울에 캠핑 안 가면, 아니요, 겨울에 캠핑 가도 야외에서도 텐트를 치고 자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차실에서 정말 추위에 강하신 분들은 침낭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캠핑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침대 시트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날로그로 하는 이유가 있죠. 10년 이상 사용해도 끄떡 없어야 되고, 이렇게 저도 이렇게 와우 방석에 타서 이렇게 올리는데 정말 이제 묘한 기분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언제 어디든지 쉽게 간단하게 펼쳐서 쉴 수도 있고, 사이드 어닝이나 이렇게 캠핑 박스가 있으면은 간단하게 요리도 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1박을 해야 차박이라고 하지만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황제 차박 4인승은 차박이 아닌 나들이 갈 때도 정말 정말 유용합니다. 하나 더
골프 치러 갈 때도 정말 정말 유용합니다. 백 실기도 너무나 편구요. 그리고 요즘에 카니발 가솔린 차량 같은 경우는 정말 승차감도 좋습니다. 자, 본 차량도 제가 알기로는 벤츠 팔고 카니발 샀는데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즘에 기아에서 카니발 계약 시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튼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이미 작년 8월, 9월, 이제는 아마 10월 달에 주문 넣은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계약하신 분들 쫙쫙쫙쫙 드립니다. 그리고 또 선주문 차량 중에 남는 차량들이 약간씩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은 아톤24 채널 구독해 주시면 바로바로 구입할 수도 있으니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4인승 황제차박 출고 영상 담았습니다. 날씨가 정말 정말 좋습니다. 이 좋은 날씨에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